자, 그 다음에 윤활유가 소비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야? 연소하고 누설입니다. 자, 연소는 뭐예요? 타는 거고 누설은 새는 거예요. 타는 거는 어떨 때 제일 많이 탈수 있겠습니까? 자, 보세요. 여기 오일이 위쪽에 공급됐죠? 위쪽에 공급됐을 때이 밸브 사이에 어떻게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밸브 가이드 실이 됐지. 맞습니까? 스템 옆에 싸고 있는 고무장치가 있댔잖아요. 이 고무장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? 이 위에 있던 오일이 가이드를 타고 쭉 연소실로 들어온다고 했어요. 그럼 연소실로 들어왔을 때 얘가 연소가 될 겁니다. 연소가 되면 배출가스가 무슨 색깔로? 흰색으로 된다고. 그래서 배출가스가 흰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? 헤드에 있던 오일이 연소실 안으로 들어와서 연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또 오일이 많이 줄고요. 그 다음에 새는 경우, 새는 거는 어디서 새겠어요? 어디서 셀 경우가 많겠습니까? 일단 헤드 가스켓 부분 셀 확률 많다는 얘기지. 그리고 위쪽에 헤드, 실린더 헤드 위에 헤드 커버가 있어요. 헤드 커버. 헤드 커버에도 마찬가지 고무링 장치, 고무 실링 장치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셀 수도 있고요.